오늘의 팁은 바로 쉬운 솔리드 편집을 위한 모델링 팁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페이서 CTO 김지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님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지금 페이서에서 개발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컴퓨터 공학과는 아니고 컴퓨터 공학부의 정보통신공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코딩은 하시고, 그렇죠? 네네, 저희 코딩 많이 다루고 있고요. 코딩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3D 모델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3D 모델링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라이노, 뭐 스케치업 같은 오케이. 프로그램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딱 좋아. 왜냐면 내가 이거 이제 팁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를 라이노를 처음 쓰는 분들도 쓰실 수 있는지 그 검증의 시간을 좀 갖는 예,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봐요. 잘 보세요. 네. 이제 설명을 잘 할게요. 이제 재훈님한테. 네. 라이노의 지오메트리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뭐 인트, 뭐 플로트, 더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있잖아요. 네. 라이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실처럼 생긴 거를 커브, 그렇죠? 이렇게 면처럼 생긴 거를 서피스, 그리고 이렇게 면이 여러 개 붙은 거를 폴리 서피스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보세요. 커브, 서피스, 폴리 서피스. 아주 잘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폴리라는 거는 다수의 서피스라는 말을 네, 폴리 서피스라고 합니다. 네. 아주 잘했고요. 커브하고 서피스 같은 경우는 형태를 편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바로 개체를 선택하고요. 지금은 이게 컨트롤 포인트가 바로 보이는데 사실 라이노 5 버전까지만 해도 F10이라는 키를 눌러야 됐어요. 커브를 한 개 선택하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보입니다. 서피스는요 선택을 하시고 이거 펑션 키가 따로 있는 키보드라서 펑션 F10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보여지는데 컨트롤 포인트를 연결해서 커브도 만들고 서피스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즉 커브와 서피스는요 글을 구성하고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하면은 이게 뭐죠? 건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볼의 화살표가 바로 이동을 하는 건데 왼쪽 아래 보시면 뭡니까? 이거 우클릭 드래그 하시면 회전돼요. 아 네. 우클릭 드래그가 회전입니다. 네. XYZ 빨간색은 X축이죠. 네. 녹색은 Y축, 파란색이 Z축이죠. 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서피스도요. 여기 뒷면이 안 보이지만 있겠죠. 당연히 16개 포인트가. 네. 이쪽도 이렇게 잡고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Z축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Y축으로도 X축으로 이동하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겠네. 근데 이제 컨트롤 포인트 편집이 끝났으면은 네. ESC 키 누르면 딱 끝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커브도 선택하셔가지고 마우스 직접지 그건 서피스고 커브를 선택하시면 컨트롤 포인트가 보이죠? 네. 잡고 그치 이동해보세요. 여기는 Z축 왼쪽 드래그 하면은 우클릭 드래그가 화면 회전 오른쪽 오케이. 드래그 하면은 화면 회전이고 이동 X축 드래그 그렇지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거 두 개 포인트 위로 한번 올려보실래요? 두 개 포인트를 그치? 선택해서 드래그로 선택해야 돼요. 클릭 드래그 이렇게 클릭 드래그 두 개만 선택하셔야 두 개 두 개 뭐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다중선 잠깐만요 네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서 네. 드래그를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 클릭 그렇지 드래그. 오케이 What? 아니 스타크래프트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컨트롤 포인트를 두 그렇지. 개를 그렇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다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잡고 위로 올려보세요. 그럼 잠시만요. 제 예측에는 얘 두 개가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당연한 건 아 오케이. 진짜 라이노 오케이, 좋은 툴이구나. 오케이. 하고 끝났어. 그러면 네. 서피스 한번 해볼게. 한 개잖아. 저거 펑션 F10 다음에 예. 컨트롤 포인트 4개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잘했어. 잘했고 네. 괜찮고 또 파란색 화살표 잡고 이번에 내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파란색 화살표가 잘 안 보이니까 잘 뒤에 가 선택이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 드래그 선택하실 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 왼쪽에서 오른쪽. 아까 사각형 그릴 때 네. 오른쪽에서 왼쪽 하면은 다 선택되거든. 아 네네. 그 파란색 화살표 잡고 네 드래그 아래로 아래로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네
이쪽도 한번 올려볼까? 네네. 이쪽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쭉 해서 아 이게 아니고 잠시 아 근데 꽤나 잘하고 있어요. 네네네. 화살표 잡고 이동해 볼게요. 네. 위로 어떤 화살표? 제가 그 초록색 화살표 아직 안 했으니까 네 굿. 끝났으면은 네. 뭐를 누르라고 그랬죠? Yes. 그렇지. 한 번 더 눌러요. 눌러요. 아주 좋아요. 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이거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아 네 네. 왜요 왜요? 네, 아니 이거 줌인 줌아웃을 어떻게 하는? 아, 그거 마우스 힐로 하는 겁니다. 어, 안 알려드렸는데 잘하시네요. 이게 아, 네, 제가 어렸을 때 저거 3D 게임을 조금 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잠깐만, 잠깐만. 어렸을 때 무슨 게임 하셨어요? 아, 저 서든어택이라고. 아, 거기. 네. 아, 좋습니다. 근데 이 폴리 서피스는 네. 커브와 서피스와 달리 네.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없어요. 서피스가 두 개 붙은 녀석들인데 이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할 수가 없단 말이지. 아, 그래서 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다? Solid PT On 이라는 명령입니다. Solid PT On. 그치. 이거 컨트롤 포인트를요 켜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컨트롤 포인트가 아니라 요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버텍스들을 켜는 겁니다. 아, 네. 이 Solid 덩어리들의 포인트를 켜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Solid PT On 이거 타이핑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타이핑하고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네. 다음에 편집 파일에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네. 뭐가 보입니까? 포인트들 보입니까? 지금? 오, 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은 얘가 컨트롤 포인트는 아니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이건 뭐 뭐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네. 역시 페이서 CTO 나온 모습.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된다 이거요. 네. 오케이. 이렇게. 끝나면 뭐다? 예스. 그렇지. 오, 잘하실 것 같아.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 명령어부터 네. 타이핑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아, 그렇지. 이 놈을 이제 그치. 저거 움직일 테니까. 근데 제가 아까 봤어요. 솔리드 오, 그렇지. PT 온 이게 아, 좋아요, 정확히 좋아요. 저희 코딩할 때 카멜 케이스로 이렇게 카멜 케이스. 해서 저도 또 그치. 압니다 또. 솔리드 PT 온처럼. 세 개의 단어가 뭉쳐 있을 때는 띄어쓰기로 구분하지 않고요. 저희는 대소문자로 아, 구분을 합니다. 그게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군요. 네네.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띄어쓰기도 하나의 비트로 치기만 하기 때문에 비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띄어쓰기 안 쓰고 대소문자로 분리합니다. 너무 너무 좋네요. 아, 참고로 대문자 하나랑 소문자 하나랑 데이터 용량 차이는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역시 또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포인트들 잡으시고. 짜란. 어, 하나만 잡으시게요? 아, 조금 소심하시네. 아, 그러면 제가 두 개 아, 잠시만요. 그치. 왼쪽에서 왼쪽에서 그렇지. 이렇게. 아, 아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놈을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너무 너무 좋은 질문이다.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 생각을 다 하셨어요? 여기 글씨 우클릭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게 되면 네. 면의 음영이 안 보이거든요. 클릭. 네. 그럼 뭐예요? 쉽게 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면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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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라인을 한번 배우셔도 좋을 것 같은데. 페이스에서 제 강의 한번 들으시죠. 아, 네. 또 올려보시겠어요? 네. 좋아, 좋아. 짝. 아, 좋습니다. 오. 끝났으니까 ESC 누르시고 다시 음영뷰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우클릭하시고 네. 쉐이디드 두 번째 쉐이디드. 있는. 아, 어, 됐습니다. 한번 화면 돌려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솔리드 형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아무튼 네. 커브하고 서피스는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하면서 형태 잡듯이 솔리드는 솔리드 PT 온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김재훈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자주 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아, 상황 봐서 좀 불러드리도록 네, 할게요. 재밌네요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